영월 지역 관련 기관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홀몸 노인을 돌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영월 보건소와 영월 돌봄 사회 서비스 센터는 업무 협약을 맺고 홀몸 노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는 노인 돌봄 종사자들에게 치매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서비스 센터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을 찾아나섭니다.